자, 달려라! 왕자!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지. 자, 첫 번째 게임은 일신 동체 케이기 부분입니다. 친구들아 미안해. 사루. 와, 이게 뭐야? 아, 답답하다, 진짜. 일신 동체 케이기고요. 모양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해야 되나 보다. 이거 표정 아니야 이거? 남준 씨 제외하고. 와, 뭐하냐 너? 잘 적는 게 더 가능성 있었다. 다 준비됐죠? 갈게요. 야, 간다. 야, 화이트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근데 벗어도 된다고요? 네? 벗어요? 어?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텔레파시 텔레파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꿀잼? 꿀잼이요? 아, 와야지 여기로! 아, 야, 와구나. 아, 야, 다행이다. 남준아! 형, 나 롯데월드 갈 뻔했어요. 나 롯데월드 갈라 그랬어. 야, 솔직히 나 한 명쯤 갈 줄 알았어, 롯데월드. 우리가 공연한 두 경기장입니다. 정말 아무도 한 건 안 왔다고? 진짜 라운드 피어드는 삐짐입니다. 에? 삐짐? 삐졌다, 이렇게 그 삐짐? 아, 삐져. 왜 삐져? 삐짐? 파란 집 아니야? 파란 집 아니야? 아니, 중국집 같지. 형, 형이랑 윤경이랑 이사 쳤네. 아니, 사실 다래상이 그쪽이야. 그러니까요. 사실 다래상이 파란 집 앞. 삐짐이면 여기 올 수도 있어. 아니, 뭐 같이 다닐래? 같이 다니잖아, 네 명이서. 네 번째 여기 오면 되지. 그래? 아,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가자. 그럼 우리가 약간 전공법 팀이네, 그지? 형, 근데 삐졌을 때 본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일사? 서울 한정이래. 서울 한정. 진영 삐짐 자야 되잖아. 아, 밥 먹어야 되나. 아니 그럼 호비랑 용기는 어딜 간 거야? 한 명은 주 경기장에 갔을 것 같아요. 왠지. 예. 이거는 저 연습실이지. 저 유경 식당으로 가야 돼. 애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착해서 애들 막 내려서 좀 걷기도 하고 막 그런가? 연습실. 그때 진짜 대판 크게 싸웠어요. 만트 사건으로 가자. 연습실 가자. 아, 너무 근데 개인적이고 사소한 거다. 삐짐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렇잖아요. 난 삐진 적이 없어, 멤버들한테. 개인적으로 삐진 거는 사실 바나나 사건이긴 한데. 아, 멤버들 어디 간 거야? 보통 뭔가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강? 가로수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 어디야? 두 번째 삐짐 장소로 롯데월드 하면 안 돼요? 아, 너무하네. 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아, 잠실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아, 미치겠네. 미치겠어. 아, 미치겠다. 지금 숙소 통하고 있나 지금? 만약 롯데월드에서 얘가 2번 여기, 줄 올라면 좀 걸릴 거야. 여기로 최소 한 명은 온다고 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는 뭐 저희가 맨날 이제 걸었던 길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저기 내려가는 저쯤에서 이제 나랑 태형이랑 아이스크림 걸려갖고 내가 정확하게 여기쯤에서 걸렸어.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을 일단 순서치 이렇게 넣고 아! 너 어디가? 이래서 아, 저 숙소 갑니다. 숙소요. 그래서 이제 다 녹아가지고 근데 다시 먹어서 아까웠어. 여기는 누구 올 것 같아요? 여기는 윤경 올 것 같은데요? 호비나? 아, 근데 그래서 붙여놓고 왔어요. 네 번째는 숙소에서 모이자고. 봤어. 그러니까 X로 가든지 네. 여기로 오든지 할 것 같아. 근데 삐짐이니까 X로 갈 수도 있겠다. 맞아. 야, 그러면 있어. 대충 하고 학동공원 쭉 돌아서 빨리 가볼래? 그래, 그러자. 아, 배고팠는데 다행이다. 고춧가루 뿌려 먹니, 짜장면에? 네. 식초 넣니? 아니요. 야, 짜장면에 식초를 안 넣어? 형, 짜장면에 지식 제가 넣겠어요, 형이 넣겠어요? 맛은 너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지식은 내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짜장면에 뭐 들어가는지 알아요? 알지? 뭐? 춘장, 양파, 다진고기, 짜장면, 꿀. 아니에요. 뭐 그 재료가 그렇게 이 짜장면 쉬운 음식인 줄 아세요? 그것만 넣으면 끝나게?
그럼 뭐 들어가야 돼? 오이. 오이를 짜장면에 왜? 감독님 비웃으시잖아 지금 오이 넣는다고. 지금 아무도 안 비웃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웃고 계시잖아. 짜장면에 오이를 왜 넣어? 계란 넣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 호박 같은 것도 들어갔었어. 호박 들어가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호박 들어 감자 들어가야 돼. 아, 내가 감자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감자를 빼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텔레파시 특집? 오늘은 텔레파시. 오늘 텔레파시 특집이구나. 오늘 맛있는 집 받으면 이제 텔레파시를 얘기해 줘. 삐졌을 때. 아니 삐졌을 때 가는 장소가 멤버들이랑 크게 진짜 한번 다 삐졌던 데는 파란 색깔 숙소인데 파란 색깔 집 그때 그 허비 형 바나나 사건도 그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와 주경기장을 안 한다고? 와 진짜 아직도 그 충격이 못 벗어요.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아 너무 궁금해. 이게 궁금해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삐짐으로 갈까? 그럼 사실 논현동 파란집이긴 하거든요. 뭐 방안화도 방안화인데 사실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옮긴 숙소가 그 숙소예요. 그러면서 뭐 이 숙소를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라는 뭔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숙소이고 거기 가면 편의점 있으니까 뭐 좀 먹어야지. 뭐 먹으세요? 어 진짜로? 한정 말씀해 주셔서 나 지금 배고파 눈 돌아갈 뻔했는데. 메론 맛. 진하니까 더 맛있네. 아 이게 많이 왔어. 여기가 가로수길 옆에 있는 골목인데 멤버들과의 추억이 많죠. 서울 12, 13년 전에 서울 왔을 때는. 가요스크리 뭐가 없었어. 진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좋아하던 카페랑 좋아하던 식당들이 다 없어졌어. 이렇게 떠버릴 줄이야. 아, 이런 식당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야, 아예 식당이 생겼네? 들어가 봐도 되나? 들어가 봐도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거구나. 약간 하나의 약간 성지가 돼버렸구나. 요즘 아침 안 하시나 보다. 나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밥 먹고 가고 그랬었거든. 추억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막걸리 갖고. 자주 봐요 우리. 거의 엄청 자주 보는데. 만난 애들 아직도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런 것도 이제 감독님들 먼저 이렇게 한입 드려야 또 이제 민심이 올라간다고. 난 저런 진짜 약간 생각하고 하는 행동, 저렇게 막 민심 사는 행동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뜨겁나요? 다 마음을 위한. 맛있나요? 야, 맛있대. 감독님들 짬뽕 한 입? 왜? 맛있다. 맛있어? 저 짜장면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너가? 응. 너 일주일에 짜장면 5번 먹었었잖아. 요즘 막국수로 갈아탔어요. 막국수 맛있지? 정국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형님 이거 있지 않을까? 또 도착하면 이제 바로 장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비 형 어디 갔을까? 왜요? 이게 금방인가? 여기는 누구 한 명이 있겠지. 윤기 형이 약간 공연장 갔을 것 같아. 윤기가 주경기장 갔을 것 같고 최준아. 호빈 진짜 어디로 갔지? 근데 이렇게 뜨거운지 어떻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지? 죄송합니다 진짜. 야, 밥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돈이 있네? 나도 없는데?
계절채. 아, 씨, 여기는 여기 근데 한번 바뀐 거잖아요, 형. 바뀌었지. 그쵸, 시계탑은 그대로 있어. 그래도 이 정장. 그렇습니다. 오, 이거 생겼네. 이건 없었는데. 나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 없었고, 그리고 이 여기도 바뀌었어. 이 울타리가 없었어 원래. 맞아, 맞아. 여기서 이제 그네 타면서 이제 인생 얘기하는 거지. 어. 아, 뭐, 또 너의 그런 또 고충이 있었구나. 그래, 우리 잘 될 거야. 지금은 뭐 할머니 건강하시지? 뭐 이런 거. 우리 그리고 그 뭐야, 애노할 때 어. 여기 원래 모래바닥이었잖아요. 그래, 여기 없었지, 우레탄. 여기서 연습한 거잖아. 아, 맞아. 여기서 이거. 진영이랑 형이랑 어, 나랑. 어. 여기서 연습하다가 몇 번 꼬꾸라질 뻔하고 그 다음에 나 여기 우리 방탄룸 있었잖아, 저기에. 노모드림 그 하다가 키보드 갖다 집어던진 게 여기야. 랩이 30번 까이니까 저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 위에서 지구 이러면서 막 그때 지구 멸망이었잖아요. 막 어 막 스스로 막 막 패다기 쳤을 때가 이제 여기. 진짜 웃기네. 갑시다. 가자.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멤버들 슬 또 어, 이제 왔을 겁니다. 이제 윤기하나 호비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없다고?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나 또 멤버들 못 만났어. 아, 그럼 사용할까? 뭔가 생각해보니까 아, 어떡하지, 진짜 X야. 야, 너무 고민되는데, 지금? 왜냐면 사실 삐졌던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안 치운 게 있으면은 돈을 걷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엄청 되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좀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그 연습생 때였어요. 여기서 진짜 많이 삐지고 싸우고 했죠. 네? 들어가라고요? 네 번째 여기서 봅시다. 제발 종이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진영 글씨인데? 그냥 처음 장소로 갈걸 그랬나? 처음 장소에 누구 갔죠? 그 진짜 안 온다고? 여기밖에 없잖아, 얘들아. 올 때가. 왜 안 오지? 여기 말고 없는데, 삐짐. 유정식당으로 알아, 얘들아, 유정식당. 연습실로 와. 삐짐하면 연습실이잖아. 동인이 누구야? 아, 누구냐? 다 안 먹었어? 네, 이제 거의 다 먹었어. 남주야,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형, 이게 진짜 이거 맛있어. 이거 드셔보세요. 한 조각만 먹어보려고. 아, 맛 똑같네, 그모. 그렇지, 이게 진짜 맛있어. 옛날에 맛 똑같아. 아무도 없지? 여기 온 사람도 없어. 나 봐. 멤버들 다 도착했습니까? 한 분 빼고 다 도착했어요. 아, 한 명 빼고? 정국이겠다. 야, 얘 파란 집으로 올 것 같다니까? 아, 나. 서울이요? 내리자면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유정식당. 아, 이거 바뀌었다 좀. 어, 뭐야, 왜 팀장님이 계셔 여기? 누구야? 누구야? 호비 형이야? 남준 형이야? 뭐야? 뭐야? 아, 제게 빨리 좀 다녀줘, 엄마. 뭐야? 너 롯데월드 갔다 왔지? 어. 아, 우리 짜장면 먹고 왔어. 맛있었겠다. 아니, 야, X를 안 가고 왜 일로 왔어? 여기 바나나 그것 때문에. 허비 형. 제이홉은 어디 갔어, 그럼? 제이홉이 X 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진짜? 여기다 아무도 안 왔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벌써요? 아니, 만난 애들 있어요? 진짜 없죠, 한 명도. 3라운드 키워드 뭐예요? 이제 슈가 씨가 제가요? 제가 뭐 키워드를 정하시면 돼요. 아, 저희가 숙소를 되게 많이 옮겨다녔잖아요. 그래서 숙소 하면 되게 몇 군데로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아. 숙소 어때요, 숙소? 나만 못 만난 거지, 얘들? 숙소. 제이홉은 슬프다. 연습실 가야겠다. 어쩔 수 없어. 추억이랑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어.
네. 추억으로 할게요, 저는. 이게 끝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만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정했어요, 멤버들? 참, 친구들 나처럼 고민이 많구만.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두 팀은 정했어요. 첫 외출 하면 되잖아. 그럼 한강 뚝으로 올까? 아 근데 호석이 형이랑 윤기 형이 생각을 못 할 것 같아. 야 진짜 딱. 아 그러네. 우리 남은 두 명이 그 둘인데 그러네, 그 그러네. 둘이 별로 안 갔어. 맞아. 첫 공연 한번. 악스월? 오. 악스월. 첫 공연으로 하면 일지아톨로 갈 걸? 아 쇼케이스 할 수도 있겠네. 일지아톨로. 일지아 첫 콘서트로 해야지 그러면. 와 근데 나 여기 잘했다. 갈래? 담원 한강 거기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나 한강 하면 골로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가던 한강으로 하면 되잖아. 너 호비랑 윤기랑 한강 와본 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잠원한 걸 올 거라는 거죠. 제 말이. 둘이 정해요. 자 그냥 여기서 팀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전거 타던 한강으로 해주세요. 자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숙소. 수업. 아 다 바로. 자전거 타던 한강. 아 고르세요. 자 그 숙소로 가야지. 왜 한강 가자? 네? 한강 갈래 그냥? 한강 가자. 한강 가자. 한강 가. 한강 뭐 있어? 가자. 한강 갈게요. 한강. 아 망했다. 왜냐면 숙소 추억 키워드 나왔으면은 100% 다 여기로 오는데 내가 여기를 못 가잖아. 아 저기 밑에가 있죠, 애들. 애들 여기 밑에 있어 100%. 어, 여기 만난 애들이 있다는 거구나. 세 그룹이나 있구나, 세 그룹이나. 애들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났대? 오글목에서 좌회전해 준 애가. 뭐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왔네, 누구 왔네. 이미 와버렸네.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자, 보고라도 가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친구야! 친구야! 형, 나 근데 다른 데 가야 돼요. 왜? 나 이 전에 여기 와버렸어요. 망했어. 형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나... 여기 갔죠, 이 씨는? 아니, 나 그 유정식당. 아, 씨, 거기 갈걸. 아, 망했네. 아, 진짜요? 오, 이리와! 이리와! 와, 여기 봐봐. 네 번째 여기서 진영이 진영. 아 여기 왔었구나. 여기서 왔었죠. 여기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올 수 없지. 아 둘이 싸우는 거 너무 귀엽네. 둘이 티격태격하는 거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거 나가야 웃길 것 같아요. 둘이 정하세요. 제가 이거 한마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치야 이제 금방 풀죠. 멜론? 어. 멜론 맛있어요. 요런 맛, 요런 딱 그 멜론 맛. 먹어. 근데 저 집에다 쟁여서 몇 개 먹었었어요. 그 복숭아랑 뭐 있어요. 다른 맛. 주황색. 그거 좋아해가지고. 나도 이거 집에 많아. 약간 형도 젤리 씹는 거 좋아하는구나. 응. 식감. 애인 맛이지. 맛있는 것만 먹으면 뭔가 심심해. 맞아.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잠은 상상도 못했어. 아 진짜로? 한강 들었을 때 상상도 못했어. 한강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설마 뚝섬하진 않겠지? 내가 너무 미울 때는 뚝섬에 와. 내가 봤을 때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을 것 같다. 바로 그냥 숙소로 이동하자.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하지만 형님 두고 보십시오. 흥능성구 있습니다. 몇 프로 보시나요? 솔직히 3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언제 놀러 왔었지? 사실 생각해보니까 형이 들어오기 전에 그 랩하는 연습생들이랑도 진짜 많이 왔었고. 아 그래? 여기서 프리스타일하고 그랬었어. 진짜로 여기서 프리스타일 죽인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혼자 돼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애들은 나올 것 같다는 거. 근데 애들 파란 집 도착했을 거면 벌써 도착했겠지. 한강일 수도? 설마 똑소? 그럼 거기 성수 쪽인데. 이야 근데 막 엄청 새롭진 않다. 한강에서 저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멤버들 왔나 보다. 우리 술 내리자.
뽀글이 먹자. 어? 뽀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와. 배고파. 안 돼. 아, 배고파.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봐봐, 지금 자기들끼리 영화 찍기 시작했어요. 또 네가 런 찍는데? 야, 들었어? 뽀비랑 윤경이랑 만났대. 아, 진짜? 어, 진짜? 지금 이동하고 있나요? 제이홉앤 슈가? 아직도 이동 중? 야, 그럼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잖아. 근데 허병이랑 윤경이 한강을 자주 왔어요? 아니. 안 왔잖아. 망한 거 같아. 아, 근데 세 번 만에 만난 거면 우리 진짜 되게 빨리 만나는 건데. 그치. 우리가 다들 그냥 눈치가 있어버리니까 그런 거 같아. 아니야, 그냥 귀찮아. 야, 야, 일로 오나 보다. 야, 오나 보다. 아직 이동 중이다. 뭔가 느낌이 왔어. 아, 왔어, 왔어. 뚝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요트 빨리 구비해라. 뚝섬으로 가자. 아, 지갑 좀. 야, 설마 뚝섬 아니겠지? 진짜 제발. 저 라면 겉면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죽을 거 같네. 남들 먹을 때 먹으라고 이거. 진짜 우리 진짜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먹어, 먹어. 야, 남준아, 네가 옳았다. 왜요? 애들 일로 오는 거 같아. 그래요? 맞잖아요. 형, 형, 그러니까. 형, 인솔 사는지 별거 없네. 형, 인솔 사는 채 막 이렇게 하지 말랬죠. 그래, 둘이 화해, 다시. 우리 화했어. 우리 싸웠어? 야, 뭐 하냐? 왔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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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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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형 숙소에 있죠, 캐롯들. 응. 나 추억이세요. 하나에 다 있는 건가? 그럼 자전거? 자전거 타랑, 그럼 잠원지구지. 그렇지, 거기로 가. 아, 근데 내가 남준이가 항상 자전거 어디서 타는지. 네, 우리가 같이 탔던 거는 저기 잠원지구. 아, 나 여기 나 처음 왔었어 여기. 나 누가 누웠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야, 밥 먹자. 야, 밥 먹자. 제가 오겁니다. 와, 야, 나 보인다. 제이오. 나 꿀잼 영이로 왔어. 진짜로?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뭐냐, 두 번째 키워도 뭐야? 저거 한강 많이 어떻게 야, 삐진, 삐진. 삐진? 아, 저 롯데월드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더라, 내가 봐도. 내가 분명 말했잖아, 롯데월드 갈 거라고. 삐짐 어디 갔어요? 나 삐짐을 저 파란 집. 나 연습실. 아, 그 유령식당. 나는 그때 그... 그니까 엇갈렸지. 두 번째 어디 갔는데요? 두 번째 파란 집. 파란 집. 나도 파란 집 갔어, 두 번째는. 와, 나 파란 집 가려다가 말랐어. 왜냐면은 처음 이산도 둘이 싸우니까. 그래, 둘이 싸우고 나랑 남북이야. 바라. 그만 좀 싸워라, 어, 거기서. 아, 거의 다 바뀌었더라. 우리는 엄마. 심지어 게임으로 치하겠어. 아니, 롯데월드가 진짜 웃겨. 나 진짜 누가 갈 줄 몰랐어. 아, 근데 나 가려고 했어. 나도 가려고 했어. 나도 가려고 했어. 꿀잼 딱 키워서 듣고 내가 아, 한 두 명 정도는 주경 기장을 가겠다. 나도 롯데월드 주경 기장 숙소 이렇게. 근데 진짜 간애가 있었어. 난 주경 기장. 난 진짜 너 한 명이라 넣을 줄 알았어. 일시 정체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이다. 네? 벌써? 가셨던 장소로 또 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못 만나시면 못 만난 대로 일시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아. 네. 다 알고 있는 곳으로 가자. 키워드 어딘데? 키워드. 자, 키워드는 암입니다. 야! 암입니다. 야! 거기서 모여! 야, 제발, 제발! 거기서 모여! 야! 생각들이 너무 달라지잖아. 눈빛으로만 말씀하셔야 돼요. 암이? 절대 암입니다. 눈빛. 여기밖에 없어. 암이에만 집중해, 암이. 그럼 거기지, 거기. 난 두 군데가 생각이 나. 암이가 어떻게 두 군데가 생각나? 아미에만 집중해. 지금 또 왔다 갔던 데도 돼.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롯데월드 아니다. 아, 롯데월드 아니지.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또 왔던 데도 괜찮아, 제이홉. 자,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눈빛만 필요 없어. 가자. 야, 여기서 누가 한 명 빠져 있어, 진짜. 야, 되게. 나 진짜 심한 거야. 화나치지 마라, 너. 아니, 너무 많아. 아미는 너무나 큰 상징적인 건데. 아, 맛있겠다. 옥수수 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거기로 와. 아. 야이. 눈 장난기 빼, 빨리. 거기로 와. 네 글자잖아, 네 글자. 어? 네 글자잖아. 그래,
한국 1등. 야, 이씨. 우리 아까 갔다 왔으니까 집중해. 구경기장으로 가주십시오. 거기밖에 없지. 자, 잠시 후 구경기장으로 떠납니다. 마지막은 마음이 편하다. 자, 다 오겠죠, 뭐. 예, 걱정 안 합니다. 호텔 뻔한 곳으로 왜...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전혀 감을 못 잡은 정국이나 주경기장 아닌가? 주경기장 맞을 텐데. 얘는 당연히 이거 할 것 같은데? 노루처럼 잘 모르는 제이호! 주경기장이지, 100%. 당연히 이거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 않는 B. 쭉 가주세요. 가로수길 쪽으로. 거기서 첫 폰이냐 쇼케이스냐 한번 물어본다. 이 셋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호빈이 올 것 같고. 남준이가 눈치를 그렇게 좋은데 설마 주경기장을 모르겠어. 호바 간대 또 가도 돼 알았지? 이러면서. 나는 무조건 주경기장 아니야? 아미 하면은? 공연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니까 아미. 정말 많은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공간, 장소인 그냥 주경기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냥 딱 시각적으로만 딱 봤을 때 그냥 팍 펼쳐져 있는 아미밤. 그게 제일 기억에 선명하죠. 왜냐면 무대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니까. 옛날부터 그 응원봉이 갖고 싶어가지고 설레발 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이런 거 언제 나오냐고. 오늘 좀 늦게 나왔었지. 종합운동장 얼마 남지 않았구만. 뭐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아, 간다. 나 인터뷰한다. 어? 저 학생들 있다. 아, 못 물어보겠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학생? 남학생? 저기요? 혹시 암이세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학생분, 학생, 아. 안 돼. 아야, 안 될 것 같아. 텔레파시를 보내요. 애도 아니고. 딱 봐도 여기로 다 올 것 같고, 암은 미친 거 아닌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텔레파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경기장으로. 헛! 주경기장이다. 이상한 대로 세종이다. 한 명 그냥 잠. 한 명 수신 불가. 설마. 설마 아니에요?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다고? 아미 처음 만난 데가 여기 쇼케이스인데? 그니까 처음 만난 곳. 그럼 다들 어디 간 거예요? 왔어요! 웰컴 투 올림픽! JK 집중해, 여기야. 호비 왔고. 호비 왔어요? 확실해요? 우리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온다, 또 한 대 더 온다. 자, 어, 그래. 자, 아, 그렇구나. 2명 남았다, 2명. 아직 2발 남았다. 아, 대호분 올 거고 한 명 B. 방송각 뽑으려고 또 다른 데 갔나? 없다고? 어? 왜? 왜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다르게 결국에 아니라고? 아, 다 도착했어요? 잠실이다. 아, 그렇지. 다 있네.
아, 여기 아, 여기지. 자, 오케이. 난 여기 방금 왔었어. 그래. 자, 드래곤볼 7개 중에 6개 모였고요. 자,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와, 더 왔나? 설마. 호미식가에 도착을 해줘서 모든 아프거나. 진짜? 레전드네? 얘, 얘, 얘 나한테 출발하기 전에 형, 첫 콘서트예요? 아니면 팬미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형, 쇼케이스예요? 첫 콘서트예요? 야, 둘 다 아니잖아. 설마 악수로 갔나? 어, 나, 어, 나 없는데? 나 있어. 야, 영통 줘요. 와, 진짜 레전드네, 진짜. 누가? 어? 받았다. 야! 야 너 어디야? 어디냐? 다들 어디에요? 야, 너 일대한 거 같지? 예. 네. 주경기장인데? 야, 너 어디 갔어? 어디로 왔어? 쇼케이스 우리. 아, 일지아토 갔다가 내가 말했지? 일지아토 갔다가. 아니, 일지아토도 뭐 의미 있어. 나의 텔레파시에 힘이 부족했다. 야, 태영아 너 왜 거기 갔어? 아, 갔어? 갔어? 에차. 아, 어떻게 다들 현재만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 못하냐. 우리가 얼마나 그때 얼마나 뭉클한 추억이었는데. 자, 아무튼 아쉽긴 하네요. 일자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희 팬사도 많이 했고. 그렇죠. 첫 쇼케이스 그 좋아요 했던 거 기억나요? 좋아요? 난이 되고 이런데도 아이보이 넘어가. 가사 하자. 2차 달러. 2차 Let's go! 아, 달려라! 완성! 갑시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가자! 2차는 2차 달러! 먹어라, 빵탄! 아, 여기가 이 차돌 맛집. 2차 돌이라고. 전 사실 처음 와봤어요. 차돌 중에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보시면은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만들... 아, 메뉴판 너무 귀여워. 이거 만들어 주셨대. 메뉴판 보여줘. 방탄이들 어. 오늘 이 차들 잡고 가버려. 그냥 아포 방고. 자, 일단은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차돌 이 차돌 그럼 메뉴판 왜 봤나? 아니 근데 이쪽 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이 기억해 사이드 이거 그대로 시키면 될 듯. 야, 기억해 사이드 그대로 가자. 기억해 사이드 주세요. 기억해 사이드. 기억해 사이드를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해 사이드 하나씩 다 주십시오. 오늘은 제 생각에 일단 너무 거시적인 회의를 하기보다 다음번에 뭐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로 좁혀서. 야, 그리고 이제 더 체험할 게 있냐? 왜냐면은 우리도 지금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코너를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봤어. 근데 솔직히 저 아이디어 있긴 해요. 진짜 동네 아저씨들을 섭외해서 7대7 족구 하기. 어, 우리 형 우리 그럼 세팍 타쿠로 한번 배워. 세팍 타쿠로 진지하게 배워. 아니 우리가 농사짓기 어때? 랩타임 한번 들어갈래요? 일단 밥이나 먹을까요? 그래, 제가 밥이 안 돌아가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야, 밥 먹어도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 소니까. 우리 그냥 오늘은 밥이나 먹고. 맛있겠다. 우리 나중에 카톡으로 합시다. 야, 빨리 먹어. 너 먹어, 너. 야, 너. 지민아. 아, 저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분위기 대충하게 그냥 대충 먹어. 아니 지금 이 자리 없어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아 그래? 오케이, 내가 옮겨줄게. 소야, 소. 두도 오네. 근데 이거 어디에 찍어 먹는 거야? 형 먹고 싶은 대로. 야, 이거는 사실 뭐냐 싫어할 수가 없는 음식 아니야? 맞아. 어느 나라든?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메뉴판 어디 있어, 메뉴판? 메뉴판 있냐, 너한테? 좀 많아요. 이 맛있는 거 우리만 먹어도 되는 걸까? 지민아, 너 이거 먹어야 돼. 볼 줘봐. 와사비랑. 와, 어떻게 이래? 와. 와사비. 원래 그리고 차돌이랑 먹을 때 와사비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완전 맛있다. 너 없었어?
정도. 오늘 정도 템포 딱 좋은 것 같아요. 기획도 매번 신선한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보다. 나 오늘 같은 건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한 거잖아. 밖에서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개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아, 난 같이 있으면 시민 인터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용기가 안 생기더라.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 맞아. 뭔지 알지? 혼자 하면 그냥 아 뭐라도 해볼까? 공감, 너무 공감. 폴댄스도 해보고 싶어. 나 너랑 잘 어울리긴 해. 플라잉 요가 그거 막 플라잉 요가? 나 다리 찢기도 안 되는데 무슨. 리듬 체조. 와 진짜 가관이긴 하겠다. 근데 유튜브에 올라오면 진짜 내 친구들이 다 볼 텐데 그거. 벌써 창피하다. 와 맛있다. 아 배불러. 아 근데 달려방도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진짜 자주 하고 싶어. 아니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소중한 거를 잊고 살아간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아 예.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 달방에는 또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 좋다 좋다. 해보고. 멘트 좋다.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